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신학적으로 토성인신이라고 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랬어요. 그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책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거예요. 더 필요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것이 우리 정확한 성경에 대한 인식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그냥 사람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중국 심양에서 스코틀랜드 그 성서 공회에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한국 사람 이렇게 불러들여서 먼저 누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 번역되어진 쪽복음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웅군 시절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서양 문물을 못 받아들이도록 폐쇄된 나라로 살아갈 때 막 성경을 보급하려고 애를 썼지만 막히고 막히고 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쪽복음을 품고 들어오다가 그 타고 온 상선이 불탐으로 인해 가지고 헤엄을 치고 대동강을 건너올 때 그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대웅군 군사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목을 베어 땅을 밟지도 못하고 거기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을 베이는 순간에 품고 있는 쪽복음을 육지로 던지고 죽었는데,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한국에 당신 조선에 복음을 알리고 애를 썼지만 잘 안 되다가 서상륜이라는 분이 같이 성서 공회에서 일하면서 그걸 한국에 보급하는데 많이는 안 돼도 이렇게 성공을 해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성경 보급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서상륜으로 인해 가지고 보급되어진 그 하나님 말씀이 퍼져서 1884년 6월 29일에 황해도 장년이라는 곳에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그 소래교회가 처음으로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쫙 퍼지고 있고, 특별히 그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책을 매우 강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력에 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가장 많이 성경을 보급하는 나라에 속할 정도로 세계 보급되어지는 성경의 15%가 우리나라에 의해 보급되어지고 또 우리나라와 또 서양에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고 또 그 말씀을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천주교가 기독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천주교 당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평민들이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지도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로 된 거, 헬라어로 된 것을 번역도 안 하고 그냥 신부들이 하나의 예배 의식으로 그냥 읽기만 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번역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의식으로 읽고만 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자신들이 종교적인 행위와 교리를 비성경적인 것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과의 그 교권에 복종케 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다 보니까 성경에 배치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말을 안 듣고 순종 안 한다, 자기들한테 반기든다, 이런 논리로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안 해줬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번역이 되고 모든 독일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번역본이 1517년 마틴 루트가 종교 개혁하면서 번역이 시작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존 로크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고 그 다음에 괴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개화되고 축복을 받고 백성들이 이렇게 문명에서 깨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펴서 쭉 이렇게 보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나라들은 다 개화되고 잘 살고 민주화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과 그리고 기독교를 배척한 나라들은 다 공산화되었고 문명화되지 못했고 아주 독재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 날 한 가정이 새로 이사를 했다고 해서 꼭 가져야 되는 신방이라고 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게 살고 돈 버느라고 교회를 잘못 다니고 이러다가 10개월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연수동에 있는 한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시는데 거기 가서 사는 모습을 제가 보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이 가정 어떻게 세워지지? 이런 생각밖에 없을 만큼 어둡고 힘든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피색이 없고 지쳐있고 정말 탈진되어져서 교회를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근데 갔을 때 당글이 아무 가족도 없이 혼자 앉아서 작은 상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쓸쓸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하는데 아무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었어요. 자식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둡게 사니까.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나온 지 10개월이 되었고 이제 11개월 차 된다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송도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를 알고 나는데 버스를 타고 송도로 들어오면 은혜를 딱 입고 보니까 가슴이 팔랑팔랑팔랑팔랑 막 흥분이 되고 교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막 진정집에 오래간만에 진정집에 가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 막 좋아지고 가슴이 설레이고 벌렁벌렁 이렇게 다녔다는 거야. 근데 10개월 만에 송도로 이사를 왔어. 이사를 오고 주묵질하고 사고치고 싸움하던 큰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 청년들 앞에서 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 이제 주님 알게 돼서 행복합니다. 감정하고 곱빼기도 안 보였던 동생도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저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 이제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고 그래 신방을 갔더니 처음에 곱빼기도 안 보이는 두 아들이 주님 영접하여 얼굴에 평화를 찾고 인상 징그리며 분노에 차여 쌓였던 얼굴에 웃음이 뛰기 시작하고 저 그림자도 보기 싫어 도망갔던 친구가 저 옆에 다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 얼굴 속에 스며든 웃음과 평안을 보면서 그리고 좋아서 어쩔 줄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다.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고 간증할 때 자기는 돈이 너무 얻기도 하지만 돈이 너무 욕심 많고 돈이 너무 아까워서 화장실에 휴지도 많이 못 썼다는 거야. 근데 가능하면 휴지도 조금 잘라가지고 뒤처리를 하고 시장을 가도 너무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 그렇게 먹고 싶어도 돈 아까워서 과일을 제대로 사먹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도
가난이 떠나가지 않는 거야. 은혜 딱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란다. 네 먹고 싶은 거 실컷 사 먹으라고. 제가 한 말 그대로야. 누리고 싶냐? 누려라. 잘 되어갑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교회 오시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 돈을 많이 썼어가 아니야.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돈의 얽매이면 마귀의 얽매인 것이고, 그게 얽매기 시작하면 자유롭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린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했어요. 여기 소생이라면 소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 몸도 망가지게 되어 있고 삶이 파괴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생각이 살아나야 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어둠 속에 갇혀 죽어버리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다 악할 뿐이고 결과가 뭐냐? 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내가 짓는 것 같아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딱 붙들리면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결국은 마귀의 조종에 의하여 죄만 짓다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의 인생도 망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의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짓게 만들고 그 죄책감에 빠져서 죽게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의 권한이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구원은 죄가 없어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긍휼 앞에 나오는 거고 주님의 긍휼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 주시는 것이지 죄가 없어 구원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혹여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혹여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긍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주님은 계속해서 내 용서해 줍니까?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일곱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어요. 주님의 대답은 여섯 번만 용서해 주고 일곱 번째 징벼라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 했냐면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용서라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의롭거나 그리고 정제되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용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일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가야 돼. 따라합시다. 말씀은 사랑이며 긍휼이며 용서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아 자유를 누리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누린 게 아니야.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죄책감을 줍니다. 니까짓게 무슨 집사?
네까지 무슨 장로? 야, 네 꼴을 봐라. 네 어제 무슨 죄 짓지 않는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용서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린다. 이런 거예요. 에스겔 47장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막 흘러나와 큰 물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죽어 황폐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마라지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다. 물이 없어 죽어있는 물고기 강가에 물이 쫙 그러니까 죽었던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물이 없어 말라 빠진 나무들이 물이 들어가니까 다시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 소생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야. 이 환상을 보면서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목말라 죽어갔던 우리들, 죄를 지어 정죄감에 빠져 주저앉아 있던 영혼들,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고달파서 꿈꿀 수 없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일지라도 주의 말씀의 물이 서며 들어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까? 무엇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럴지라도 아니면 상처 입어서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 싫어지고 말씀 듣기 싫어지고 말씀 읽기 싫어질 때 아, 이게 마귀로구나 깨닫고 그 감정을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정에 묶여가면 여러분 죽는 거야. 따라서 사탄아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오심에 관하여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그랬고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면 주님께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이 느끼지면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교회를 나와야지. 물가로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이 적셔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닫게 하면 살아나는 거야. 언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까? 그 망이가 하는 짓이야. 여러분, 성도들 살아갈 때 다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주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거야. 용서해 주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쳐 죽이라면 주님의 가르침 사랑을 어기는 것이니 당신은 가짜다고 말하려고 그 올무에 빠뜨리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구부리셔서 허기에다가 맷자 쓰시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 현대판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근사, 집사, 성도들 믿음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막 자기들 의로운 것처럼 막 씩씩거리며 돌 들고 와놓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한번 치바라 했더니 성경은 진짜 멋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놈들부터 먼저 손을 돌을 놓더란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게 뭐냐면 나이 많으면 다 죄가 더 많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 적은 사람 안심할 거 없어. 이런 봐봐요. 다 돌을 놨는데 어린 아이까지 돌을 놓고 다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가 버렸어. 그때 주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한 일이 평안히 가라. 그러면 다시는 죄질을 짓지 마라 이러면서 주님은 set her free, 그녀를 자유케 해준 거야. 성도가 조금 기도한다고
성도가 자기가 뭐 직분이 있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마귀야.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누나 다 똥싸고 오줌싸고 하다가 어른됐지. 믿음 없으니까 넘어지는 건데 그걸 시절에 정죄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와있고 막 죄인 취급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마귀 새끼야. 예수님은 용서로만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영혼을 살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나치게 양심의 가책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다고 말하잖아.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이 행위로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은혜 받게 되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잖아. 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를 조심해야 돼. 그때를 조심해야 돼. 그때 잘못하면 늪에 빠지는 거야. 절대 남의 허물을 보면 안 돼. 절대 남의 허물을 보면 안 돼. 보이는 것은 마귀 새끼야.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느냐. 네가 남의 허물을 보면 네 속에는 허물이 더 많다 이 말이야. 아멘. 교회 오시면서 말씀 들을 때 늪으로 빠지지 말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멘. 하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이 말이야.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통계에 의하면 감옥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유형의 사람들 프로필을 따지면 스카이 대학을 놓은 사람들이야. 스카이 대학 놓은 사람들이 감옥에 제일 많이 가 있어요. 그게 통계에 있어. 왜 그러느냐? 지혜로 살지 않고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중요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덩치를 큰 덩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나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식은 배움으로부터 오지만 그건 바뀌는 거예요. 정보는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가 오는 거야. 요셉이 지식으로 국무총리 앉았습니까? 다니엘의 지식으로 또 국무총리 앉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식으로 꿈을 해몽했냐고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지식은 미래를 점칠 수가 없어요. 지혜는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하는 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되는 것은 마땅히 지킬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나간 학부인들 중에는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않고 세상 학원에서 지식을 계속 끼면 그게 머리가 가지는 거지. 나는 이게 참말인 줄 몰라. 근데 그런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이냐면 세상에 아이 보고 영어 발음 잘하게 만들려고 L 발음과 R 발음 안 된다고 혀를 수술해 줬대. 미쳤지. 그건 무슨 상관이야. L인가 R인가 뭐 들으면 잘 들으면 되지. 안 되긴 잘 안 되긴 해. 좀 근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 영어 좀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미국 가보세요. 거지 새끼도 영어 잘한다 진짜로.
그게 왜 목숨을 끊었냐고. 여러분 진짜 사장님은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야. 통역관 셉이 있다. 아멘. 지혜로운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 멍청했는데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더니 말만 하면 어룩이야. 어디서 그런 지혜가 왔는지 몰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지혜가 온다. 아멘. 그래서 남자들도 똑똑한 여자를 만나 살면 심령이 상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면 살이 찝니다. 아멘. 바가지가 사람을 바꾸지 않아 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은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면 제가 철저하게 적당하게 통제해 주잖아. 바가지를 어떻게 끌고 묶을지 지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왜 사람이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들려서 잠 못 자고 막 속 꺾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봐봐요. 하나님 우리가 형통해지고 평탄해지는 길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은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낮에도 주의 말씀 생각하고 밤에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을 딱 기록된 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평탄하고 형통한 것은 자질구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거지. 어? 사업하는 분들 보니까 망가지는 사람들은 전략하다가 망가진 게 아니야. 잘못 투자하거나 잘못 처질해가지고 망가지더라고. 그거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점을 안 봤어? 아니라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로운 여인 만나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남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인 성도들은 좀 지혜로워야 돼요. 한 번씩 가뭄에 콩 나듯이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내 속으로 잘 당했다 그럽니다. 왜냐? 그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당해봐야 지혜로워지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요 형통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봐봐.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 말씀을 버리니까 왕권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축복권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평안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행복도 잃어버려요. 결국은 사울은 왕위에서 있는 자리에서 죽게 되고 자식도 죽고 다 망가지잖아. 그런데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 아멘. 말씀이 축복이라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바깥에서 찾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한다니까. 지혜로운 자가 세상을 얻잖아.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마귀는, 잘 들으세요,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하도록 시간을 빼앗아가요.
염려하며 시간 보내게 만들고 싸움에 시간 보내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만 보고 잡념 심어서 시간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아무 일 없으니까 털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시간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 말씀 묵상하세요. 그대로 믿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서 그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는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현실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무슨 느낌을 받았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어. 그게 마음을 기쁘지 않고 불안감이 들고 우울해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기쁨이에요. 기쁜 소식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주의 말씀을 가진 자는 향기가 나고 그 하는 말이 즐거움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우울을 뿌리고 다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슬픔을 남기고 똥 씹진 않다. 똥 밟은 느낌 같게 하고. 그건 마귀야, 마귀. 마귀 짓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야. 할렐루야. 전쟁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름 없는 병이 많아. 스트레스 성위궤양, 스트레스 성 소화불량, 스트레스 성 두통, 스트레스 성 어지럼증, 뭐 이런 소리들이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어?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는 스트레스가 워체 많아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손 들어봐. 내가 죽여줄 테니까. 아니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다면 저보다 많을 사람이 있겠어? 우리 집 사람이 밥을 이나 젤제로 차려주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관리할 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런데 이런 봐봐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을 착 괴롭게 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믿음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털어버리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랬다는 거야. 왜? 내가 죽고 사는 건 네 손에 달려있지 않아? 마귀 손에 달려있지 않아?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원수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면 돼. 믿음은 뭐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기쁨, 즉 평안을 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 의지하고 살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입니다.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망하지만, 망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생명의 물이 되어 흘러넘쳐 내가 죽었던 것을 소생시켜 주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장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망가지는 것, 사업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이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만 잡수셔도 하나님 축복한다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걸 신앙으로 여깁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교회를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 순종하세요. 하나님 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뜻은 축복밖에 없어요. 행복밖에 없다고. 캐나다의 한 농부가 수십억 원의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출석한 성당의 신부가 그 농부로 하여금 너무 심한 충격으로 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말로 안정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줄까? 그래야 이게 복권 당첨돼가지고 너무 충격이 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죽으면 어떡하나? 신부가 걱정돼가지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 수십억 원의 복권이 당첨됐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농부는 생각할 만큼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신부님 저 그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신부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꼬당탕 하는 소리 들리더란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놀래서 졸돌해서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찾는 가치는 돈이 아니야. 우리가 찾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얻으면 축복이 옵니다. 주님 얻으면 행복이 옵니다. 주님을 얻으면 기쁨이 온다고.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량이 주님을 얻는 분량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이나 율법이나 족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우리를 해치는 게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끝없는 사랑의 가슴으로 속삭이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더해가며 스트레스가 쌓여서 잠 못 이룬다면 그건 막입니다. 털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 내가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맡겨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믿음인데 세상 거짐 다 긁어지고 신음하며 비 오면 비 온다고 근심하고 햇빛 빚으면 햇빛도 빚이고. 아니 여러분 자취나 잘 살아 너무 나라 걱정도 너무 하지 마. 그냥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 길은 뭐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 그때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여러분의 삶이 소생하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룩하신 아버지 하나님.